모든 기틀은 참으로 사랑스럽다네. 바바가 우리와 함께 했던 날, 그리고 바바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네. 밥다다의 고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의 자선의 계좌를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너희들 모두가 자선을 행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수없이 여러 생 동안 자선의 계좌에 수없이 여러 생을 위해서 자선의 계좌에 축적하고 있다. 너희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자선을 축적했느냐? 너희 스스로가 이걸 체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한 가지는 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다. 자선이 기부보다는 더큰 중요성을 갖는다. 자선 행위는 이타적인 봉사 행위다. 자선 행위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해지는 것이다. 기부는 피상적일 수도 있고, 너희의 진심에서 우러난 것일 수도 있다. 자선 행위는 너희가 영혼들에게 그들이 뭔가를 필요로 할때 협조해 주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 즉, 너희가 그들에게 유용해지는 것이다. 자선 행위를 행하는 영혼은 많은 영혼들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에서 축복을 받는다. 그들은 단지 입으로만 슈크리야 또는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은밀하게 축적이 된다. 자선을 행하는 영혼은 신의 축복과 또 영혼들로부터 오는 그 축복으로 즉각적인 결실이 흘러넘친다. 자선을 행하는 영혼의 시선과 태도는, 드리시티와 태도는 남들에게 축복을 경험하게 해준다. 자녀들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6월의 아비약트 신호입니다. 옴 샨티. In order to pass in the final test,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키워라. Self-realization means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란 자기 자신을 식별하고 아는 걸 의미한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아볼 때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대등해질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말로 하자면 식별한다는 것은 바로 알아보는 것이다. 아버지의 과업을 알아보아라. 그리고 드라마가 어떤 방향으로 또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듯 너희 마음의 단계가 그거에 따르게 해라. 그리고 전혀 흔들림이 없게 하여라. 계속해서 드라마의 궤도를 따라 매 순간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마음의 집중이다. 옴 샨티. 옴 샨티. 아비아티 파르바르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21일 내면에 우리 내면에 천국을 창조하기. 오늘의 주제는 신인주의의 표현입니다. 모이니 디디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옴 샨티 에브리원. 여러분 모두 옴 샨티. Getting more heavenly experiences, right? 점점 더 많은 천국의 경험을 하고 있죠. This just even 15 minutes when we sit. 단 15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 있을 때 몇 가지 생각으로 우리는 별과 달의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달과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지만 황금 시대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뭐 식별력에 관한 말이든 또는 아비약트 멀리에서 말씀하신 그 자선을 행하는 영혼에 관한 거 이런 모든 거 그리고 우리가 그날 그날 또 실습하고 연습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들을 때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생기면 우리가 그걸 또 훈련을 해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또 경험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바로 우리의 단계가 창조됩니다. 그것을 집중의 단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낮 동안에 아비약트 신호를 예, 연결을 하는데 우리가 집중이 되는 만큼 우리의 식별력이 늘어날 거라는 말, 그게 활성화될 거라는 그 말에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걸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집중이 될때 식별력이 더 좋아진다. 뭔가 더 명확해지고 정확하게 식별이 된다는 걸 실험하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걸 점점 더 사색하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확실한 거는 내가 나 자신을 알아보면 알아보는 만큼 내가 그만큼 또 바바에게 가깝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바에게 가까울 뿐만 아니라 바바와 비슷한 바바를 닮은 상태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황금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러워지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영혼의식 연습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식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의식의 상태에 자연스럽게 있을 때는 순수성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지죠. 신성이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하다라는 건 뭔가 아주 왕족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도 아주 고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도 바로 우리 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 눈이 여기저기 막 방황하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그 눈 속에 정말 다정함이 있고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이 합류 시대에 지금도 이 브라민 가족 안에서 우리의 드리시티는 서로가 더 사랑스러운 그런 시선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주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는 거 받는 거를 서로 하지만 영혼의식 상태에서 그걸 하게 됩니다. 아비약트 밥다다가 말씀하셨듯이 자선을 행하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자선을 행했을 때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어떤 분들은 아직도 고귀한 행동과 자선행위 사이가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직도 좀 이해하려고 하는 중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가 있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배정이 되고 맡겨졌든 우리는 정직하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걸 하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또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자선이라는 건 그거 이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뭔가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그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의무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내가 잠깐 시간이 있으면 그냥 의무로서가 아니라 내가 좀 시간이 있다면 10시간이 있다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난 정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마 브라마 바바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브라마 바바가 정말 특별히 사람들을 보살폈던 거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모든 우리가 이제 여행할 때는 또뭐또그 교통편도 주선해 주는 부서도 있고 음식 여행 중에 먹을 음식을 주선하는 부서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 거다 하고 나서 바바가 나중에는 모든 거다그 받을 그러니까 챙겼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뭐 교통편이든 음식이든 다 여행할 때 필요한 거다 챙겼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바바가 왜 그런 걸다 챙기시겠는가 싶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바에게서 그런 걸 받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 합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여기서는 모두가 신에게 속하고 한 가족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적인 자선을 행하는 영혼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내가 그런 집중의 단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내가 드라마의 매 순간에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뭐 조금이라도 미묘하게라도 이 사람 왜 이걸 하는가? 이건 왜 이렇지? 이런 일은 왜 저렇게는 안 됐지? 이런 미묘한 의문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그런 미묘한 의문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바바는 그거를 내 내적인 어떤 그 소란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그 격동이라 부르시는데요. 우리는 드라마를 지켜보면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미묘한 것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기 역할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어떤 때는 자기 역할을 하고 나서 이건 그냥 내 역할이었고 드라마였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초연한 관찰자로서 보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 그래서 그런 거룩한 신성한 산스카라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모든 면에 사실 깊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그러나 나는 영혼의식 단계에서 나의 종교 다르마, 우리 모두가 황금시대 그 순수성과 사랑과 평화를 가졌던 그 다르마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아주 고요한 품성입니다. 그리고 내 신체 감각기관을 통해서도 신성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성의 인격이 표현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가서 신들, 그 신인들이나 여신들의 비전을 보려고 사원에 갑니다. 그렇게 사원에 갈 때는 뭔가 자기한테 그 있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소망을 들고 사원에 가죠. 그래서 바바 말씀이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우리에게서 축복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소망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준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찰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바바는 사랑함과 초연함이 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죠. 행복하면서도 가벼운, 그리고 자선 행위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자신이 정말 황금시대로 그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만큼, 이른 아침이든 또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앉아서 명상할 때 그런 황금 단계로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내면 전체의 그 내면의 공간이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그런 파동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옴 샨티. 옴 샨티 디디. 옴 샨티 디디. 옴 샨티 브라더 켄. Beautiful what you've been saying and 방금 말씀하신 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힌디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물론 통역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멀리를 읽으면서 저는 이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디디도 기억했지만 아디데브에 보면 끝에 아주 아름다운 아리아트 멀리가, 황금시대에 관한 멀리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마두반에 있었을 텐데요. 그 다음 주에 바바가 너희가 황금시대로 날아가는데, 황금시대 날아다니는데 그 합류시대는 어떠냐라고 바바가 그때 그
그 아비아트 멀리 때 이제 마드반에 있었다고 직접. 그래서 그게 그 둘이 합류 시대와 한국 시대가 절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 멀리를 제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이렇게 맺어 보면서 또 일요일 날 바바가 뿌니아에 대해서 뿌니아 까르마에 대해서 그 자선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선을 이제 행해야 되는 건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선이라는 말은 뿌니아라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말입니다. 뿌니아는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부하고 자선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기부나 자선이나. 근데 바바는 정말 진심으로 보살핌을 그 신경을 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뿐이야 까르마입니다. 초창기 때 제가 이제 그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 바바가 외국인들 그룹을 만나셨어요. 그때 70년대에 그 더블 폴이라는 말도 없을 때에 그 그 히스토리얼에서 역사하면서 바바가 나는 너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놀랐어요. 근데 바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황금 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봉사거리를 주는 거다. 나는 거기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제가 정말 깨달았던 거는 내가 뿐이야 까르마를 행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합류 시대 예, 이런 그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디디는 어땠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이 봉사에 헌신해야겠다, 뿐이야 까르마를 행해야겠다라고 처음 느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상황이 우리가 바바한테 와서 우리가 바바라고 말하는데 그 좀 있다가 우리는 깨닫죠. 바바가 우리를 얼마나 진심으로 잘 보살펴 주는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디디는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뿐이야 까르마를 위해서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네, 60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 일인데요. 제가 다리들을 봤을 때 그때는 이제 시스터라고 불렸죠. 다리들이 제가 그 다리들을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정직성 그리고 그 현존하는 어떤 신성한 느낌 그분들의 인격에 그런 것들이 우러났는데요. 그게 저를 굉장히 이렇게 그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5, 16살 때였는데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나중에 좀 그런 뭐 변화가 금방 오지는 않았지만 좀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근데 신의 과업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나는 아버지가 뭘 하시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즉각 했습니다. 이게 신의 과업이라는 걸 들었을 때 그때 그 순진한 나이에 또 순진한 품성을 갖고 있죠. 있었죠. 근데 어떤 VIP가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약속 잡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좋다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의사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10분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당신들 뭐 하냐 이렇게 묻는 거. 그래서 제가 나는 신을 돕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신을 돕는다고 이렇게 물었어. 그 약간 그 사람에게 그게 쇼킹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난 좀 바쁜데 점심때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 당신이 신을 돕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오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 도움을 구하죠. 근데 바바가 사실은 이 과업을 구하지 우리가 바바를 신을 돕는다는 생각은 못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신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자원 그 어떤 자선 그 자원봉사 같은 자선 활동을 많이 했어요.
food on all this. 뭐 음식 나눠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 그런 자원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 지식을 접하면서 제가 이게 그래, 오, 내가 이제 더 이상 그걸 할 필요는 없다. 그죠? 내가 지혜를 갖게 되고 이 까르마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들이 자산행위가 뭔지 그런 그 이해를 얻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하지도 않을 거고 불행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부터 나는 이 지식을 나누는 걸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과 지구 영혼과 까르마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그 봉사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헌신적으로 또 열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거기 어떤 브라더가 이제 여섯 명의 자식을 둔 브라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봉급이 600루피였는데 근데 그 사람 자식들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식 안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직업도 이제 좋고 이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지식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렇게 좀 더 돈을 벌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 마음이 좋은 상태가 되면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자동차 운전을 해도 더 그 낡은 차를 운전해도 운전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행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인도하고 이제 파키스탄이 분리가 되었을 때 많은 난민들이 이제 인도로 돌아왔는데 살 데가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세속 아버지가 이 물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대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자선 행위를 봤죠. 세속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선 행위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 은밀하게 합니다. 뭐 내가 누가 그걸 기부했는지 밝히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필요로 하는 거를 주는 거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바바가 이제 자선 행위라고 할 때 그거는 나누는 것인데 우린 또 동시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바에게서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황금시대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사실 우리 모두가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어제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그 훈련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훈련인데요. 디디가 말씀하신 거가 연결되는데요. 이제 아주 침묵 속에 바바에게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황금시대 생각을 하면서 만일 내가 황금시대에 있다면 내가 내 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남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자연과는 어떻게 관계 맺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그 생각하는 것에서도 벗어나서 경험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느꼈던 게 황금 시대는 우리에게 미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품성을 갖고 있고 뭐 용기라든가 결단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관용하든가 이런 게 없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관용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제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여기에서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미덕들을 다 그냥 뒤에 남겨놓고 내 본래 품성을 가지고 행동 소객을 그 평화, 사랑, 행복을 그냥 가지고 행동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황금시대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황금시대에 아주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품성하고 미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디는? 우리는 그런 미덕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고 그냥 품성만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평화가 있으면 인내심이 있게 되죠.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또 용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품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합류 시대의 그 품성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하든 우리 안에 그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평화와 순수성과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사실 거기서는 우리가 관용도 필요 없고 그럴 필요가 없지만 자연스럽게 관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 몸과의 관계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몸을 아주 잘 보살피죠. 그 신체 기관에 의해서 내가 그 통제가 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배와 입을 통제하는 게 상당히 힘든 그런 세상인데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면 이 입을 내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쟁이 되는데요. 근데 거기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관계를 영혼과 몸 사이에 그 관계가 있게 됩니다. 또 영혼과 다른 영혼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제대로 주의를 좀 더 기울여서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여기서도 우리의 경험이 천상의 행복이 될 겁니다. 몸과의 관계든 남들과의 관계든 또 바바가 말씀하시는 자아주권의 느낌이 경험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신인들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신성한 느낌, 아주 아름다운 느낌이 경험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걸 우리가 지금 끌어내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완전히 매 드라마 매 순간하고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거, 우리 자신의 그 역할을 완전히 수용하는 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조화의 바탕, 그거는 세상에서는 내 조화라 그러면 내가 내 결함을 상대방의 결함하고 조화시키고 내 미덕과 상대방 미덕을 조화해야 되죠. 내가 소심한 사람이면 누군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하고 내가 조화를 해야 돼서 내 소심함을 저 상대방의 공격적인 좀 그런 거에 맞춰야 되는 그런 조화인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또 이런 품성이 있고 상대방 안에도 사실 그런 품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긍정적인 걸로 서로 조화가 돼야 되는 게 그게 그 황금 시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될까요? 완전한 조화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예, 신성한 그 다르나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 그 코스 자체가 바로 그걸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트레이닝이라보다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품성이 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다르나 바탕으로 한 트레이닝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걸 한번 더 이렇게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트레이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합류시대의 의미겠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이 합류시대의 이제 마지막 단계죠. 우리 행동도 커지고 확장도 커지고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의 자선적인 행위 그리고 신성하고 사랑 가득한 품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네. 네, 이게 바로 우리의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디디께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의 숙제를 읽어보겠습니다. So, creating heaven inside ourselves. 내면의 천국을 창조하기. 신인주의의 표현. 오늘 나는 황금 시대의 느긋하고 왕족다운 삶의 산스카라를 훈련합니다. 낡은 것의 몸에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것을 축하함으로써 그렇게 느긋하고 왕족다운 삶을 사는 황금시대 산스카라를 훈련해 보겠습니다. Om Shanti. Om Shanti. 감사합니다, 디디 그리고 브라더 켄.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요. 국제 요가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인도에서는 각 센터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욕에서도 국제 요가의 날 프로그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뭔가를 할 텐데요. 네, 오늘